몸무게 말해도 되나? 처음 시작했던 몸무게? 말해도 돼. 부끄러운데? 세 자리인데? 세 자리인데? 말해도 돼. 어차피 얘기한 거 솔직하게 얘기하고 지금 언니가 몇 킬로 됐다라고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야?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야? 그럼 이유는 없는데? 그치 맞잖아. 아니야 일곱 맞아. 말해도 돼.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100kg였거든? 100kg 했었어? 100kg였거든? 어? 진짜 거짓말을 해? 거짓말 안 했어. 언니 186이잖아 별명. 언니 186이잖아 별명. 186 같은 소리 하고 책 빠졌네. 186이잖아. 야 먹어. 옷을 하는 거야. 옷을 하는 거야 지금 너. 내가 솔직히 봐봐. 나 입고였어. 근데 아까쯤에 우리가 그거 얘기했을 때. 아 근데 원래 이거였잖아. 아니야. 얘랑 시작할 때는 이거였어. 아 왔다 갔다 했어. 그래갖고 내가 아니라고. 지나간 일인데 뭐. 말이 맞지. 너랑 한 집에서 못 살겠다. 아 얘 이상해. 솔직히. 진짜로 시작할 때 그. 있었다니까 기록이! 내가 사진 찍어놓았는데 108? 발카트 소리하고 너 몇이야 지금? 어? 너 몇이냐고! 왜 화났어? 화났는데? 어쨌든 104에서 지금 내가 82일 왔다 갔다 하거든? 4 뭔 4야! 4 아니라고? 아, 2kg 덜 나가면 못 오고, 덜 나가면 못 다녀. 맞아요. 아이고, 아이, 그러니까 자매니까 저렇게 그냥 장난치면서 노는 거예요. 아, 옷을 입었어, 지금. 일로 와봐. 사 아니라고? 잠깐, 제가 옷을 지금 밥 먹었는데, 지금 많이 먹었어, 지금. 잠깐만. 장난하냐? 너 올라가. 아, 너 올라가 봐. 너 올라가 보라고. 아, 저리 가. 너 올라가 보라고. 아, 싫어. 올라가 봐. 아, 싫다고. 그럼 조용히 하고 있어, 모르면. 괜히 사람들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이 되잖아. 어, 방금. 아니, 근데 너는 솔까? 솔까면? 아, 시끄러워. 솔까면? 조용히 라면 먹고 싶으니까 앉아. 어쨌든 104 시작했는데 지금 내가 81 정도 돼. 1, 2 왔다 갔다 하거든? 아니 거짓말 치지 말라고 밥 먹는 거 아니야? 아니 방금 제가 말해주잖아. 아니 84.7이냐 지금. 근데 왜 81이 왔다 갔다 허언증 있어? 나 오늘 아침에 찍어놓고 온 중? 장난감 아니야 지금? 아니 지금 몸무게가 중요하지. 링겔 맞고 오늘 링겔 맞고 지금 밥 먹고 그래서 지금 올라왔어요. 어, 지금 쉐이크 마셨잖아요. 이거밖에 안 먹었잖아. 봐라 82 82였다고 오늘 아침에. 82.9면 3이잖아. 82.9면 3이잖아. 82.9면 3이잖아. 아니 뭐 뒷자리는 빼버려.